모교인 좌파의 아성이자 김일성 통합혁명당의 핵심이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대자보 하나를 부착했습니다. 문재인의 김정은과 함께하는 백두산 셀카. 그런 인증샷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야 문재인, 너 네가 사진 찍을 곳이 백두산이냐? 한라산 밑에서 씨름하는 제주도민들의 민생 현장이 당신이 사진 찍을 곳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런 막가파지 소통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제 대자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실시간 2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실 그런 얘기하면 되게 무시당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치, 맞습니다! 제가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저지에 앞장서야 할 자유한국당!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쇄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태극기는 통일하는데 자유한국당, 이슬람 난민 반대 등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 답답하게 부니까 애국 시민들이 지도부 한번 잘 뽑아서 당 이제 좀 바꿔보겠다 해가지고 입당 원서를 엄청 요즘 쓰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이거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서우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진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직 당협위원장 다 교체한다는 뉴스 보셨죠? 이게 인적 쇄신입니까? 이게 쇄신입니까? 이거는 비주류 정치인들을 당에서 완전히 내쫓고 애국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쿠데타 시도입니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배후입니다. 김무성, 김성태 많이 지적하고 김병준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저는 아주 개인적인 직감으로 고소를 각오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들 뒤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써! 당 지도부의 저런 시도가 홍준표 대표의 귀국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홍준표 대표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원이 됐고 대선 때 그래도 그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자세에 되게 감탄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더 숨지 맙시다 이런 구호부터 그래도 대본 없이 강남역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주던 그 홍준표는 분명 좋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그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짓을 저지른 탄핵 찬성파 정치인들 당에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벌써! 아무리 문재인의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당직을 그렇게 쉽게 줘서 지도부의 권력을 차지하게 한 것이 홍준표가 잘한 짓입니까? 벌써! 물론 모래시계 검사의 결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이적 행위에 대한 비판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충분히 해주었고 그 얘기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좋게 포장하지 못했고 남북관계 같은 너무 거시적인 얘기만 해서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죠. 졌습니다. 선거를 졌기 때문에 문재인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국민 평균은 자유애국진영을 사실 지지하지 않아요. 문재인도 지지하지 않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눈높이에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결정적으로 홍준표 대표님 애국 집회에 나오는 애국 시민들 민의에 공감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지 않았습니까? 벌써! 제 주변에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했다는 제 교회 성도,
주변의 작은 소상공인 여러분, 이분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지만 선거 때 애국 진영에 투표하는 평범한 자유 애국 시민입니다. 이분들 중 홍준표 다시 나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당신은 한국의 베리 골드워러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악질적인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만 능력 부족으로 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정책과 이념은 전부 옳았기에 그는 대선 이후에도 상원 의원으로서 정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 중 그 보고 다시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는 미국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싸! 홍준표 대표님, 요즘 네이버에서 흥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이 역사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래도 역사의 유일한 그래도 위인 중에 하나로 남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저같이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보수 우파, 그리고 자유 애국 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인에게 다음 시대를 남겨주십시오. 옳소! 홍준표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옳았습니다라는 말의 시제는 과거형이지 현재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